안녕하세요. 멜린입니다. 취중에 다양한 수제카드들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할 수제카드는 스탬프를 사용해서 만드는 수제카드입니다. 이 동영상은 스탬프를 사용해서 만드는 수제카드에 필요한 기본 도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수제카드 만들기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는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봤습니다. 종이는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카드스탁 페이퍼와 수채화 페이퍼입니다. 실은 종이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종이들에 한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드스탁 페이퍼인데요. 배경지, 색지, 베이스용 두꺼운 종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저는 베이스용 두꺼운 종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프린트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A4 사이즈의 종이의 평량이 75g 정도이고요. 카드 메이킹에 사용되는 종이는 대략 170에서 300g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위에 바로 스탬핑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카드 바탕에 쓰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종이의 평량은 300g 또는 그 이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배경지나 색지를 사용해서 카드 바탕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 위에 스탬핑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종이는요, 수채화 종이입니다. 그 다음 보고 계시는 거는 카드스탁입니다. 평량이 300g 정도 되고요. 카드 베이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접었습니다. 카드스탁 종이 위에 스탬프 찍는 모습이고요. 표면이 매끈하기 때문에 스탬프가 깔끔하게 잘 찍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수채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할 경우엔 수채화 종이를 사용해야지 종이의 구김이나 변형이 덜해집니다. 스탬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클리어 스탬프와 고무 스탬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클리어 스탬프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크릴을 주 재료로 만든 클리어 스탬프와 포토폴리머로 만든 클리어 스탬프가 있습니다. 이 두 스탬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데요. 아크릴을 주 재료로 한 스탬프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다이 잉크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가 깨끗하게 찍히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땐 꼭 피그먼트 잉크를 사용해주세요. 포토폴리머로 제작된 스탬프는요, 가격대가 비교적 비싼 편이고요. 대신 잉크의 종류 없이 잘 찍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잉크 색상이 스탬프에 착상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트폴리머 스탬프는 포장지에 포트폴리머 스탬프라고 적혀있고 Made in USA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대신 아크릴은 Made in China 또는 타이완으로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주로 포토폴리머 클리어 스탬프를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이는 스탬프가 클리어 스탬프고요. 투명해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스탬핑하기 쉽습니다. 이 스탬프들은 이미지가 부분적으로 나눠져서 레이어드가 가능한 스탬프이고요. 색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입히게 되면요, 하나의 완성된 이미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고무 스탬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화면으로 보이는 스탬프가 고무 스탬프고요. 주로 붉은색을 띄고 있습니다. 고무 스탬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우드 스탬프, 클링 스탬프, 어마운트 러버 스탬프입니다. 이 스탬프의 기본적인 베이스는요, 붉은색 고무가 있고요. 그 고무 위에 나무가 부착되면 우드 스탬프가 됩니다. 클링은 플라스틱 폼 같은 폭신한 재질이 고무 스탬프에 부착이 되어 아크릴 스탬프 블럭에 잘 부착되어 있게끔 제작된 스탬프고요. 어마운트 러버 스탬프는요, 우드블럭이나 클링이 없이 고무 스탬프만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어마운트 러버 스탬프입니다. 스탬프 세트를 선택할 때 이미지와 글자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스탬프를 선택해주세요. 그 이유는 스탬프 세트를 디자인할 때 이미지와 문구가 잘 어울릴 수 있게 또는 이미지 상황에 잘 맞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스탬프 세트 하나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지와 글자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소비되는 비용이 더 나가고요. 스탬프 하나의 가격이 절대 저렴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제안이 정답은 아니고요. 사람마다 각자 선호하는 게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동영상은 카드 메이킹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주세요. 이것은 아크릴 블럭이고요. 클리어 스탬프를 사용할 때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사이즈와 그 형태가 다양하고요. 블럭을 보시면 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이듯이 긴 사이즈의 스탬프를 사용할 경우 일직선으로 나열할 때 도움이 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리스트고요. 저에겐 꼭 필요한 머스트 아이템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배치해 놓은 그 자리에 스탬핑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잉크가 깔끔하게 찍혀지지 않았을 때 같은 자리에 두 번 찍을 수 있어 잉크 색상을 다 채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위치에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 다량의 같은 디자인의 카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블럭이 다양한데요. 어떠한 블럭을 선택하든지 자신에게 맞는 블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잉크는 블랙 잉크와 컬러 잉크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 이렇게 세 가지의 잉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멘토 턱시더 블랙이고요. 워터베이스의 다이 잉크입니다. 이 잉크는 코픽 마커 사용 시 번짐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건조 시간이 짧습니다. 이 잉크는 레인저의 알카이브 잉크이고요. 오일 베이스의 다이 잉크입니다. 글로시한 사진 위나 종이 위에 스탬핑이 가능하고 건조 시간이 짧은 게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잉크는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블랙 잉크고요. 오일 베이스의 피그먼트 잉크입니다. 이 잉크의 장점은 복잡한 이미지나 미세한 라인까지 선명하게 표현이 되고요. 대신 건조 시간이 나머지 다이 잉크에 비해서 긴 편입니다. 다양한 컬러 잉크들이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다이 잉크, 피그먼트 잉크, 디스트레스 잉크입니다. 다이 잉크는 건조 시간이 빠르고요. 건조 후에는 물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잉크 번짐이 없습니다. 피그먼트 잉크는 건조가 다이 잉크에 비해서 느리고요. 그리고 잉크 베이스에 따라서 건조 후 물과 반응이 있고 없고 나눠집니다. 디스트레스 잉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조 시간은 다이 잉크와 피그먼트 잉크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잉크는 건조 후에도 물에 반응하기 때문에 잉크가 물에 번지기도 하고요. 스탬핑을 위한 용도보다는 랜딩이나 수채화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클리어 스탬프를 다이 잉크에 묻히면 잉크액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스탬핑 후 이미지를 보면 이미지가 매끄럽지 못한데요. 건조 후에는 색상이 매끈하게 다 채워집니다. 잉크를 사용 후에는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잉크 색상이 착색된 것을 볼 수 있죠. 클리어 스탬프의 단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피그먼트 잉크입니다. 피그먼트 잉크는 베이스에 따라서 건조 후 물에 반응하여 잉크가 번지는 것이 있고 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세 번째 블랙 잉크는 오일 베이스의 피그먼트 잉크입니다. 그래서 건조 후 물을 사용하더라도 잉크 번짐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잉크는 워터 베이스의 피그먼트 잉크입니다. 그래서 건조 후에도 물에 반응을 해서 잉크가 번지고요.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잉크가 손에 묻어납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다이 잉크와 다르게 잉크액이 스탬프 전체에 다 커버가 됩니다. 스탬핑 후 이미지를 보면 색상이 균일하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먼트 잉크는 건조 시간이 느립니다. 이 잉크는 디스트레스 잉크입니다. 사용할 때 수채화 종이를 사용하세요. 이 디스트레스 잉크는 스탬핑을 하는 용도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데요. 특히 물과 함께 사용을 하면 수채화한 느낌의 멋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답니다. 그 외에도 블렌딩을 해서 멋진 색상의 그라데이션의 이미지나 백그라운드를 만들 수 있답니다. 잉크는 각각 하나의 색상으로 된 잉크패드들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갖춘 잉크패드들도 있습니다. 또한 미니 사이즈의 잉크패드들도 있으니
어떠한 잉크 종류가 나에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미니 잉크를 사용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잉크를 구매하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착제도 다양하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양면테이프와 액체글루 그리고 입체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3D폼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두 개의 글루 중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글로시 악센트라고 하는데요. 글루 용도로도 사용을 하지만 또는 마무리 작업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물방울 느낌의 효과를 주거나 또는 표면에 광택을 주는 글로시 효과를 낼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글루를 가지고 계시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이것은 포스트잇인데요. 접착용은 아니지만 마스킹 테크닉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탬프를 사용한 카드 만들기에 준비해야 할 기본 도구와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도구들이 있지만 시작 단계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제안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고요. 그리고 도구 하나하나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선뜻 큰 돈 들여서 장만하기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들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이 도구가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동영상은 기본은 아니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더욱더 재미나는 카드 메이킹을 즐길 수 있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구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제 카드 비디오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구독해주세요.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엄지척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환영입니다. 모든 도구들에 대한 정보는 블로그나 동영상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동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